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푸른 하늘에 달이 떴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이렇게 배워보니까, 정말 우리의 그 의식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겨도 우리는 의식하지는 못해. 그러나 어떤 제3의 그 무엇이 하나님이 의식하고 결국 그 암세포를 나는 쿨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T세포를 보내시고 유전자를 켜서 결국은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나는 그냥 맛있게 밥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어떤 소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또 켜서 그래서 또 그 암세포도 죽여주시고 그래요.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여기가 까만 점이 이런 게 한 직경 한 1cm짜리가 생겨 여기 딱 생겨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 상구는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서 다 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회복은 우리의 뭐 중에서 무의식 중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다면 내가 의식하죠.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의식 중에서 무의식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선적으로. 또 잊어버리셨구나.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나세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의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의식이 없어도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를 뭐 식물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의식이 없어도 심장 뛰고 뭐 혈압 조절도 되고 체온 조절도 되고 음식 들어가면 소화도 시키고 의식 근데 이 환자는 의식이 없어. 그래도 다 생명 유지는 무의식 속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우리가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여러분 전신 마취를 시켜서 배 째고 뭐 잘라내고 깊고 뭐 그거를 뭐 7시간 8시간씩 해도 하나도 안 아파.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 의식이 없어도. 의식이 하나, 전신 마취 시키면 의식은 하나도 없죠. 그래도 뭐, 어떤 때는 12시간씩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의식하고 있을 때, 뇌 활동량. 뇌파를 상세히 측정하면 이제 뇌 활동량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를 시켰을 때 뇌 활동량. 뇌파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전신 마취를 시켜도.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취시키고 나면 뇌 활동량이 몇 프로나 남을까요? 그래서 그걸 알면 전신 마취를 탁 시키고 난 뒤에 뇌 활동을 측정해서 의식이 있을 때보다 50%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뭐예요? 50대 50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몇 대 몇일 것 같아? 네? 한번 때려보세요, 그냥. 맞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때려보세요. 여러분 기분상. 몇 대 몇 같아요? 네? 여러분, 과학자들 측정에 의하면 우리의 의식은 5% 이하예요. 95% 이상은 다 무의식 속에서 모든 유전자의 그 조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조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5%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는 이 방대한 95% 이상의 이 그 능력은 무엇의 능력입니까? 그건 인간의 능력 아니죠. 나라는 인간의 능력은 아니죠. 그거는 무엇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95% 이상의 그 무의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95%의 무의식 속에 이제 두 종류의 영적 에너지가 있어.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과 사망이에요. 나를 자꾸 죽이려는, 그렇죠. 그런 영적 에너지. 나를 어떻게 해서든 치유되고 살리려는 생명 에너지.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망, 나를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미워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예. 뭔가 맨날 두려워. 맨날 걱정이야. 예. 이 평화가 없어. 예. 그래서 이 평화가 있으려면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즉,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내 뇌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암에 걸려도 막 불안한 사람 있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이 막
이런 사람은 결국 유전자가 빨리빨리 더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더 약화되어가지고 그래서 통계 수치대로 가요. 그러나 같은 암에 걸렸는데도 아 긍정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별로 없고 왠지 뭐요 나는 이렇게 하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가는 무슨 내 95%의 무의식 속에 어떤 영이 더 악령이 더 많이 지배하면 나는 주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 95%의 무의식 속에 가능하면 어떤 영을 성령을 정신님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를 많이 채워넣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의식이 하는 일은 5% 이하의 의식이 하는 일은 결국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악령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 그 의식이 바로 5% 이하의 의식이에요. 참, 그렇게 딱 짜져 있어요. 자. 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는데 뉴스타트 센터에서는 이럭저럭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일모레 집에 가면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집에 가도 뭐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감기 몸살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밥을 못 해줬는데,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 같은 유전자를 가진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아시겠죠?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다를 수 있다. 네. 조건적인 그런 사망의 영인가? 무조건적인 생명의 영인가? 정신님인가? 잡신놈인가?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어느 쪽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확 달라지냐. 자, 성령을, 진리의 영을 받은 그 한 아이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때는 엄마가 너무 아파서 우리 밥을 못 해줬다. 우리 엄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야라는 그 진실을 선택하고 또 이쪽 다른 쌍둥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밥 안 해줬잖아. 사실이에요, 안 해요? 밥 안 해준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진실을 선택하게 하는 진리의 영이 있고 사실을 선택하게 하는 뭐예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실과 사실의 차이. 예. 우리가 사실은 사실 진실이 진리 진실이고 사실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서 사실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면 그건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친구가 그랬듯이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 그게 그냥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뭐 요세미테 폭포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그러면 아내라는 거는 뭐냐? 내 밥 해주는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지. 그게 사실이,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아니지. 네. 그 사실은 뭐가 빠진 거예요? 그 나와 아내 사이에 있어야 될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실은 없어지고 사실만 남는다고. 그러므로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진실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 그 진실 그리고 진선 미. 우리 마누라한테 밥 해주는 여자야. 뭐 이 세상에 나한테 밥 해주는 여자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지가 밥 해줘야지 어쩔 거야. 내가 돈 벌어와서 먹여주는데. 이런 삶을 사실의 삶이다.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야. 뭐가 빠졌어요? 사랑, 생명이 빠졌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과 진실의 그 큰 괴리를 보셔야 돼요. 사실이라고 그게 맞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은 죽어서 뭐, 땅에 묻히면 뭐 돼버려요? 흙 돼버리지. 그럼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 내 무조건적 사랑, 곧 나의 생명을 네가 받아들였으며 나는 네가 죽어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다시 창조할 것이다. 내가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부터 다시 창조한 것, 새로 창조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 생명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너희들을 다시 창조하기로 약속한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진실은 사실상 보면 인생은 뭐 한 7, 80년 왔다 갔다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은 뭐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그건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물질적인 현상에 불과해.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에다가 진실이 되려면 사실이라야 되긴 돼요. 그래서 진실은 뭐에다가 사실에다가 뭐를 뭐가 더해져야 돼? 사랑. 곧 이게 무조건적 사랑, 생명. 사랑 없이 뭐 내 마누라는 밥 해주는 여자. 왜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주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거는 살아있는 부부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 없는 부부다. 사실상 부부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배운 것은 어떻게 내가 이제 나가서 이 배운 대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결국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정신을 뭐요? 정신이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정신이 들었냐 안 들었냐는 결국 내가 성령을 어떻게 선택해서 받아들였냐 안 들었냐.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영적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그 성령이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뉴스타트에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95% 안에서. 그러나 이 95% 안에는 또 무슨 영도 들어 있어? 악령도 들어 있어. 이게 이제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이 악령이 막 한 70%. 그래서 악령에 주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자존심, 무슨 체면,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뭐 자존심 자랑을 해봐야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창피하다,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러면서 점점 그 생명적인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내가 점점 무의식 속에서 그 부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잡신, 악령들이 지배하는 나가 점점 어떻게 그 자아가 점점 줄어지고, 그래서 지나가 참나 지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지나는 점점 60%, 70%, 80% 되면서 내가 더 자유롭고, 그렇게 이제 두렵고, 화가 잘 나고, 자꾸 조금만 해도 미워지고, 이제 그런 나가 점점 약화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이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져 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점점 나의 그 무의식이 그 생명으로 점점 더 많이 채워진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무의식 속에서 성령과 악령의 뭐예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운동을 해야지 지금 나가서. 근데 이제 운동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또 하기 싫어요. 아시겠죠? 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알고,
나는 운동할 거야라는 상구가 있냐 하면, 아이 마 오늘은 그냥 쉬어. 그 상구도 있다고. 그게 이제 악령이 지배하는 상구의 일부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의 뉴 스타트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무엇과의 싸움에서 이기냐 못 이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악령과의 싸움에서. 악령은 가능하면 운동 못 하더라. 악령은 자꾸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고 싶고 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악령이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0% 평화로운 삶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 있는 동안은 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악령과의 투쟁,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면 여러분이 좀 거기서 어떤 힌트를 받으실 겁니다. 저는 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뉴 스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이 묘하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장춘, 그 장춘 근처인데, 우리 아버님이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본 정부의 그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 우리 아버님이 요즘 살아계셨으면, 그냥 힘 못 쓰면, 일본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장춘에 그 세운 일본의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운영하는 최고의 대학들 있잖아요. 그게 제국대학이라는 거예요. 제국대학, 동경 제국대학, 또 뭐 교토 제국대학. 제국대학이 최고죠, 그렇죠? 그 제국대학을 어디다가도 세웠어요. 예, 경성 제국. 서울대학교죠. 그 제국대학을 또 어디다 세웠냐면, 그 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 장춘 지역을, 이제 서울을 경성이라고 그랬고, 이제 자기네 나라에 있는 건 뭐예요? 동경. 경자를 다 붙인 거야. 동경, 경성. 그 다음에 만주도 자기네 거라고 뭐예요? 신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새로운 일본 제국의 수도, 신경. 그래서 거기서 신경 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대학이 탁 되면 하여튼 이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탁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제국대학 들어가면 친일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잘 사는 거죠. 그리고 뭐 그때 뭐 1943년도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뭐 벌써 일본의 치하에서 34년이 지난 거예요.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이고. 말도 무슨 말 했게? 일본 말 했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만 두 살 때, 해방돼버린 거예요.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일본이 패전 국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중국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뭐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천황이 항복 선언을 딱 하니까 이제 바로 중국 사람들이 뭐예요? 들고 일어나 이 일본 놈들 뭐예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급히 그때 뭐 우물쭈물하면 다 맞아 죽는 거야 이제 급히 이제 일본 정부에서 막 기차 동원하고 막 해가지고 도망 나왔어 만주에서. 그래서 만주에서 이 북한을 거쳐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일본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막 지옥이었대요. 그때 이제 느즈막하게 참전한 러시아 공군이 팍 일본 군대가 막 도망간다고 막 거기다가 막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열차 칸에 탄 뭐 매 그 열차가 긴데 그 칸 칸마다 한 반은 다 죽었대요. 그 와중에 이제 42살 된 상구가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그 맨날 며칠을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사람들 막 팔이 떨어져 나오고 배가 터지고 막 그랬대요. 이 총알들이 날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 이래갖고 한 일주일 이상을 걸려가지고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42살이. 부산에 딱 이제 도착하니까 상구가 어떻게 돼 있게? 얼빠졌어요. 저 어릴 때 이랬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하고 무섭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어린 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잠 안 들면 막 악몽이 오고. 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네. 밥 먹었다 하면 맨날 설사. 저는 정말 어릴 때 맨날 설사. 그러니까 애가 빼짝 마르는 거야. 기운도 하나도 없고. 야.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력도 너무 약하니까 맨날, 맨날 편도선염, 기관지염, 축농증, 맨날 아픈 거야. 홍역에 걸렸다가 뭐 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댕길 때는 아프다가 볼 일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아프면 한 20일, 30일씩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좀 병이 좀 나아가지고 학교 가면 꼭 내가 전학생 같아. 선생님도 바뀌어 있고 애들도 낯설고 그런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상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을 줄도 모르고 항상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서워. 그러니까 친척 집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갔다. 뭐 제사 지내러 가서 할 수 없이 자고 와야 돼. 친척 집에서는 한 잠도 못 자. 왜? 잠자리가 바뀌었어. 이제 그런 아이였어 제가.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는 뭐요?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그 저는 항상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출석 부르면 막 제가 막 덜덜 떨려요. 아, 출석 부르면 이상구 그럼 네 그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게 무서워. 그래서 지금 아침에 출석 부르는 시간이 막 왜 그렇게 그게 무서웠던지. 그래서 이제 강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시까지 오면 제가 좀 두근거려. 그다음에 이제 그 온용이라는 그 친구 이름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 이제 온용 그러면 곧 잇이 나와. 그 온용 가면 이제. 뭐 다른 애들 좀 네. 그때 이제 여학생들 네 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오시가 안 나오면 이제, 근데 제 바로 전에가 이제 이오키야. 그 이오키가 목소리가 너무 이뻤어. 오늘 아침에 장윤희 씨 목소리처럼 이오키 그럼. 그래서 이제 이오키 목소리는 듣고 싶고, 그래도 이오키 끝나면 뭐예요? 이장구 끝나면 이제 이오키가 나와. 그래서 이오키 목소리 듣고 제가 좀 위로를 받았어. 이제 그만큼 출석 부를 때마다 떨리고, 그런 아이였어. 그럼 그렇게 그러고 여러분 뭐 그때는 그 시험 칠 때 담임 선생님이 뭐예요 그 원지에 긁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그 시커먼 잉크로 뭐예요 밀어 가지고 그거를 한 장 한 장씩 참 선생님들 힘들었을 그럴 때 그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시커매서 글자가 안 보이고, 어떤 것은 잉크가 부족해가지고 허여서 안 보이고. 그 저는 안 보이는 시험지 받으면 빵점이야. 그 시험지를 좀 바꿔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을 못 하는 거야. 떨려서.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뭐, 사람들 뭐, 앞에서, 이렇게 맨날 쇼를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뭐 몇천 명 앞이라도 좋고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변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영이 내가 선택을 하면 영이 그 선택한 대로 변화시킬 수, 뭐요? 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제가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 사회생활을 뭐예요?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면 내가 내 혼자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인간이야. 아,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돼요. 무서워.
그래서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것이 자신이 뭐예요? 자신 없어. 모든 것이 무서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 수학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그 우리 댕기던 그 경남 중학교에 아주 최고 인기짱 선생님이었어. 왜? 첫째, 남자답게 우람하게 생겼어.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성격도 밝고 아주 그래서 몸짱 얼짱 해가지고 학생들의 그 최고 인기를 받는 그 스타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제 담임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분이 이 선생님이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신 거예요. 가정 방문을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동생 이모가 와 있었는데 그 이모한테 뿅 감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모를 본 이후부터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래서 아마 그 담임 선생님 생각에 내가 상구를 좀 변화시켜 놓으면 우리 어머니나 우리 이모의 인정을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날인데 담임 선생님이 난데없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장 부반장을 선출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님 직권으로 담임 선생님이 부반장을 한 명 더 담임 선생 직권으로 임명하겠다. 그런데 임명직 부반장이지 선출직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게 좀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뭐 부반장이 무슨 두 명이 필요할까 뭐 이제 이러고 이상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반장 부반장은 선출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제2 부반장을 임명하겠다. 그러더니 이상구다 그래. 와, 그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가지고 이제 당선 소감을 나와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제 반장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부반장도 씩씩하게 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반장 뭐해 이상구? 그때부터 애들이 와 웃는 거야 이제 완전히 꼬다놓은 보루짜리인데 저게 부반장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가서 뭐라 그랬게? 저는 못 합니다. 애들이 와 웃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뭐 돼버렸어? 똥 돼버렸어. 아시겠죠? 도저히 담임 선생님 생각에는 저놈이 그래도 감투를 씌워놓으면 뭐예요? 힘을 내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거야. 불가능이야. 그래서 못합니다. 이상구 나중에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이제 교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상구야
네가 이래가지고는 큰일이다. 응? 변해야 된다. 뭐 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00번 맞는 말씀이지. 변해야 된다. 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나 갈 수는 있겠냐? 그래서 뭐 그 나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고. 그런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탁 하시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 변해야 돼. 안 변하면 이게 암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책가방을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이제 한 시간 걸리는데 가면서 고민을 하면서 갔어. 혼자서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뉴스타트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변해야 돼. 그렇죠? 이미 여기서 변하신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자신 있어. 우리 한분 씨 같은 분 자신 있어. 그렇죠? 지난 7개월 동안도 내가 해봤고. 치주염도 싹 났고, 이제 아무치도 않고, 오늘 기도 한번 하는 건데, 예?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하고 또 평신도 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재미채지 마소.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살 길을 찾아 주십시오. 그랬구나.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제 마음 속에 이제 집에 다 가까이 가서. 변화는 지금부터 뭐예요? 뭐를 하든지 하여튼 변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했어. 그러면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게 생각이 안 나. 근데 집에 다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 하면 웃어라, 이거야. 웃어라. 저는 웃음이 없었으니까. 애들은 막 선생님이 우스갯소리 하면 막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고, 전 웃을 수가 없어. 그냥, 막 애들은 막, 와! 하고 있으면, 상구는 뭐 하고 있게. 이 정도. 반응이 없어. 아하. 실제로 웃는 연습을 뭐예요?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뉴스타트고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결국 누가 뉴스타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웃어라. 그 하나님이야. 상고야. 웃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안 웃는 사람 있으면 자꾸 웃어라 그러는 거예요. 제 배운 대로. 네. 웃어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습하자. 그래서 그 날이 바로 뉴스타트의 첫날이었어. 예, 네, 아시겠죠? 제가 13살, 14살 뉴스타트의 첫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에 방이 딱 두 칸인데 이제 그 한 방 이제 탁 들어가서 이제 책상 위에 그 동그란 이런 거울이 하나 있었어. 그 알루미늄 그 옛날에 싸구려 거울. 그래서 이제 창문 다 닫고 왜 혹시 누가 볼까 봐. 너무 쑥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 이놈 쑥 때문에
뉴 스타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쑥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탁 문 닫고, 거울 탁 들여다보니까, 이 상구는 웃음이 하나도 없는 얼굴이에요. 그저 멍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단체 사진 찍는 거 제가 참 싫더라고요. 턱 찍어놓으면 다른 애들은 뭐야? 뭐 이렇게 표정이 있는데 상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탁 눈에 띄어서 아주 그 사진 찍기 싫어하고 그랬는데 그 거울을 딱 보니까 그 얼굴이야. 이거 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웃는 표정부터 시작. 그래서 거울 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한데 막 이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이거 웃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에이 안 되는구나. 근데 아니야. 근데 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또 다시 하고 온 힘을 다 짜내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놈이 하는 거야. 비웃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보는 놈이 없어. 근데 분명히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예. 네.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 숨어서 문틈으로 보나? 창문 열고 밖에 봐도 아무도 없어. 그 이상하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서, 예! 하니까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막, 뭐 이런. 뭐. 오! 그 세 번째. 가만 보니까 그 소리가 어디서 나게? 여기서 나. 내 안에서. 그게 누구요? 그게 이상구의 자아야. 악령이 형성해 놓은 자아. 그때 제가 그 13살 때 제가 아하. 상구는 웃고 싶은데, 변하고 싶은데, 그 변하고 싶은 상구를 변하지, 뭐요?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다른 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아, 내 속에 내가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뭐요?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되어 있구나? 이게 분열이 되어 있구나. 그게 깊은 진리인데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세상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깊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론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뭐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체험한 거예요. 나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포스러운 환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으려는 이 악령의 정체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13년간 성공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식이 말이야 결심을 하고 자기를 밀어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이 변하려고 하면 그 악령이 발악을 할까 안 할까 합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자식은 누구야? 난데?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야, 이제.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이 나를 이때까지 지배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막 이 오기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희대 교수라는 그 11번 재발했다는 그 강남 세브란스병원 그 저 암센터 소장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암 4기가 돼가지고 즉 13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11번을 재발하다 안 죽었어. 이분이 하는 말이죠. 내 암은 항상 사기였어. 그분의 암. 그래서 암이 사기면 나는 뭐가 있다? 오기가 있어. 사기보다 오기가 더 세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기인데도 불구하고 11번을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을 살았대. 자, 그래서 오기 같아. 그래서 아이가 이 새끼야. 와! 발발 새끼. 시끄러 새끼야. 그래서 제가 막 책상에 지나가서 예! 시끄러 새끼야 지금.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가 조용해지더라고. 그 이제 이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예! 안 하니까 야, 그때 그 참 놀라운 느낌을 느꼈어요. 결국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자아를 극복했다. 그 철학이 아니야. 심리학도 배운 적 없어. 영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중학교 2학년도 심오한 진리를 영을 받으면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 체험이라고 해요.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을 우리 한분 씨가 정말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항암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항암 끊을 수가 없대.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래서 나는 그거 그러려면 항암 안 한다. 그게 끌려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오기가 있는 게그 오기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살 길이 있을 텐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얼마나 걸렸어요? 살 길 찾는 기간이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헤맨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살겠냐. 근데 결국 한 달 후에 뉴스타트가 나타나. 그렇지, 살려주시면, 아, 살려주시면 내가 암 환자들을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하고 살겠다. 그랬더니 뉴 스타트가 딱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드디어,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반씩 학교만 갔다 오면 이제 점점 쉬워지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내 표정이 변했어. 와, 거울 보니까 그 처음에 보던 내 얼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학교 가면 완전히 꼬다놓은 보름자 이상구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애들이. 항상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서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요. 상구 새끼, 달라졌네. 이제 애들 알아보는 게 달라진 거라. 그러면 이제 제가 애들 보고도 웃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하면서 웃음이 나오고. 와, 이거 옛날 상구가 아니야. 여러분, 영이 들어오면 사람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선택해야 돼. 악착 같이.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소리 내서 우기.
거울 보고. 아, 그게 이제 일주일 도착. 그래가지고 한 3주 지나니까, 이제는 뭐 수업 시간도 재밌고, 예. 선생님 이제 우스갯소리 할 때마다 같이 웃고, 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예. 나는 꼭 외계인 같았는데 드디어 이제 반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제가 용기가 확 나더라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그 이제 방학 때가 됐어. 이제 그래서 내가 방학 때 이제 외갓집에 가서 한 달 후에 학교에 이제 개학을 하면 그때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 목표를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과 과수원이 굉장히 커요. 과수원들은 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탁 보면 저 앞에 바다도 보이고, 탁 멀리는 그 문수산이라고 꽤 높은 산이 탁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목소리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산에 가서 야호 해본 일이 없어.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가서 야호 하니까 그 내 목소리가 산울림이 돼가지고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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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홀했어. 이 새로운 세계. 다른 애들은 다 뭐 경험. 그러고 이제 왜 내가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와하하하하하 이제 그 연습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게 몇 년도인가 43년 플러스 4년 하면 57년이네요. 1957년 여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웃음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원조야, 웃음 치료 원조. 그래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개학해서 학교 들어왔어. 근데 선생님이 전 그때 키는 멀쩡하게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는 거죠.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 제가 맨 뒷줄에서 와하하하 그럴 때 애들 좀 상구 아이가 상구 저 큰 소리로 웃는 게 상구라.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삶이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야. 아시겠죠? 그게 뭐 한 불과 한 두 달 동안에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긍정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고 야 이게 하면 뭐요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아하 웃는 연습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뭐예요? 노래 연습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중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죠 항상 음악 시간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한 학기에 한 네 곡 정도 배워요. 그러면 이제 학기 말이 되면 뭐예요? 그 네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해서 앞에 나와서 딱 불러야 돼. 그럼 선생님 점수 매겨. 그럼 저는 음악 점수는 항상 양이야, 양. 가까스로 가는면 왜? 언제나 떨려서 노래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불쌍해서 양.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끝나고 그때 이제 노래를 그래서 노래책을 샀다고 한국 가곡책 사가지고 다 이제 막 크게 부르는 연습을 해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자주 불렀던 좋아하고 자주 불렀던 노래가 내 놀던 옛 동산.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그 노래 왜 그렇게 좋았던지. 그 다음에 현재명 곡 뭐예요? 딴딴 따라라라란 딴 그 있잖아요. 아 그거 좋고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신나고 그게 굉장히 치유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노래해.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건 왜 안 돼요? 쑥스럽대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금방 쑥쑥스러워. 그 나를 쑥스럽게 하는 나가, 그게 거짓 나야. 그게 악령이 형성해놓.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난 것도 다 그 내 속에 있는 뭐예요? 그 거짓 나가 나를 결국 병 낸 거예요. 그 자식을 몰아내야 돼. 아시겠죠? 그 자식을 쫓아내야 돼. 그래서 쫓아내려면 그 자식이 나를 멀럽게 만들어? 쑥스럽게 만들어. 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쑥이라는 것은요, 그 이제 악령이죠. 또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쑥은 그 악령은 여러분의 그 두려움, 불안 그거를 줘가지고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요, 쑥이란 거는 쑥 눌러버리면. 쑥 눌러버리면 쑥은 어떻게 되게? 쑥 들어가 버려요. 예. 그거 쑥 누르는 거를 못하는 거야. 쑥 누르면 쑥 들어가 버려요.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고 하면 그래서 저도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자 운동해야지 스트레칭 해야지.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예. 미국, 한국 뭐 또 호주 갔다가 뭐 독일 갔다가 뭐 이 뉴스타트를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주로 제가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세계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 이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뭐 한 3, 40년 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면 괜히 보고 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맨 뒤에 가서 이제 스트레칭 한다고 이제 이러면은 꼭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저를 보고 스트레칭 하는 저를 지나가서 그 바로 맥한 앞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꼭 어떻게 하느냐면요 옆에 같이 동행하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 쿡쿡 찔러가지고 저 달밤에 제조하는 놈 보라 이게야 병신 육갑하는 거 보라
그러면 내가 쑥 들어가 버려. 그러면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누가 쑥 들어가야 돼? 그 자식이 쑥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그럼 쳐다보기만 봐봐라. 그래서 제가 하면 이제 쳐다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가 모아내가지고 다시는 안 쳐다봐. 아시겠죠? 아하, 요거 살짝만 뭐예요? 살짝만 눌러주면 그냥 쑥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거를 배워가고 체험해 가는 거를 뭐라 그래? 이런 거를 노하우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 뉴 스타트 노하우를 축적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기도해야 돼. 쑥쑥을 극복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쑥, 이거 쑥 놀리면 쑥 들어간다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분처럼 계속 매일매일 살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드디어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겠다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이 살기를 치유되시기를 뭐요? 원하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꾸 악령들이 옆에서 방해를 하는데 그냥 악령 쪽으로 선택해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노력을 뭐요?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누가 자꾸 안 해준다 캐서? 아니 왜 안 해주노? 자기가 선택을 안 해놓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확실히 하면, 아이고 어셨구나. 예, 선택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고 또 뭐요? 노래를 불러야 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탁 하면 여러분 그 저도 옛날에 그 우리 아들 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이게 언제 무슨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맡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잠이 들어. 잠이 들어도 불안하니까 뭐예요? 한 시간 반, 두 시간 자고 나면 번쩍 깨요, 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걱정 시작.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일어나서 호텔 방 안에서 혼자서 걱정. 병신 육갑이지. 그건 누가 그래요? 병신 육갑이라고 누구 그래? 그 악령이 그래. 그럼 나를 쑥스럽게 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병신 육갑이라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안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꼭 불렀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그가 공원 중에서 나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탁 불어 하나님 지금부터 재워주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탁 넘어 눈 떠마 아침이에요. 네? 그거로 맥히고 또 맥히고 또 맥히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그 심각한 문제들이 결국은 다 뭐예요? 상구는 노래 부른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결국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래야 할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오기, 사기를 극복하는 오기. 이를 가지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한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불이 났어 불이. 4층 5층 되는 빌라 이제 불이 났어.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물을 치고 이제 그 4층에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지금 큰일 났어. 창 밖으로 뛰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빨리 뛰세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빨리 뛰라고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안 뛰는 거야. 그 왜 안 뛰냐고. 지금 급하다고 빨리 뛰라고.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 그러게. 쑥스러워서 못 뛰겠대. 그 뭐가 쑥스럽냐. 그냥 반츠만 입었대. 그 쑥스러워서 못 뛰는 거야. 반쯤만 입었으니 어떻게 뛰냐. 아, 그런데 소방관이 한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때 소방관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야. 소방관이 뭐라 그랬게? 자, 안 뛰면 반쯔도 탑니다. 그랬어. 반쯔도 타, 안 타? 이 반쯔도 타면 이건 큰일이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뭐요? 탁 뛰었대요. 뛰어가지고 그 이튿날 동아일보 톱기사로 났어. 톱기사로. 용감한 뭐요? 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 뛰면 반츠 타고, 뛰면 용감한 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막 받아서, 쑥 같은 그쯤이야. 쑥 눌릴 수 있는 힘을 받으셔서, 여러분, 쑥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